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.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% 이상 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화이자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봅니다. 한국에서 화이자로 불리지만 영어로 파이저인 이 제약회사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촌 형제 찰스 파이저와 찰스 에르하르트가 184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화약약품회사인 찰스 파이저 앤드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시초입니다.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이저에서 만들어낸 항생제는 군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. 1942년 페니실린의 양산화 성공을 시작으로 자체 항생제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제약회사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. 화이자가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의약품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. 처음 생산된 해인 1998년에만 7억 8,80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2000년에는 전 세계 성기능장애 의약품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92%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.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효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백신을 최종 허가하고 생산하고 또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톡톡 뉴스 화상식 전진영이었습니다.